장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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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진아! 장세진아! 세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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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나갈 때 멀쩡히 때려라. 왜 여기 이러고 누워있는데? 의사가 뭐래요? 타박상 말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요. 좀 놀란 것 같아서 진정제 맞고 잠들었어요. 둘이 같이 있었다면서? 말해. 어떻게 된 거야? 세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사고가 좀 있었어요. 세진이가 제 차에 부딪혔어요. 뭐? 세진이가 도희 씨 차에 치였단 말이야, 그럼? 제 차에 뛰어들었어요. 뭐? 아, 세진이가 왜요? 그걸 말이라고 해? 세진이가 왜? 세진이가 왜 도희 씨 차에 뛰어드는데? 그건 세진이 깨어나면 직접 물어보세요. 혹시 일부러 밀어버린 거 아니야? 세진이가 차에 뛰어든 게 아니라 도희 씨가 고의로 사고 내고 우리 세진이한테 덮어씌운 거 아니냐고! 아, 당신 왜 이래?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의심을 안 하지! 왜 우리 세진이가 도희 씨 차에 뛰어드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 아,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니들 둘이 우리 세진이 차로 밀은 거지. 니들들이 작당하고 우리 세진이 차로 밀어버린 거지! 말씀 가려서 하세요. 만에 하나 우리 세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네 둘 각오해! 거기서 돌신 빼요. 뭐? 누나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에서 돌신 빼라고요. 이 사람 내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 나 못 봐요. 너도 정신 차려! 뒤통수 제대로 맞기 싫음! 다들 그만해! 세진이 편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진이 심각한 거 아니면 그만 가요. 박희경! 넌 네 조카가 다친 거보다 우리 집에 뭐 하러 들어왔는지 모를 저 백도이가 더 중요한 거야? 마셔요. 얼굴이 청백해요. 도시도 많이 놀랐어요. 정말 갑작스럽고 놀랍기는 하네요. 알아요. 내가 세진이 성격은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 뜻대로 안 되면 자신을 괴롭혀서라도 원하는 걸 손에 넣었어요. 세진이 태준이 일로 많이 예민했을 거예요. 도시가 조금만 이해해줘요. 휘경 씨, 그만 회사에 들어가 봐요. 나도 세진이 깨어나는 거 보고 들어갈게요. 그래, 그럼. 세진이 깨어나면 연락줘요. 네, 그럴게요. 들어가 봐요. 조심해요. 괜찮아? 세진이? 아직인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 이상 없다니까 걷기 하나 하겠지. 세진이 너 막으려고 그랬을 거야. 세진이한테 장경원 회장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니? 목숨으로 모험을 할 만큼. 아마 네가 회장님 친딸이라서 더 그랬을 거야. 장경환,
장세진. 세상에 둘도 없는 부녀 사이네. 두 사람 거기서 뭐해? 세진이 깨어났다. 들어가 봐. 네. 내가 부탁했을 텐데요. 숙모답게 태준이 조카 사이로 대해달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강태준 씨가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네요. 이나연이란 여자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태준 씨 단속 좀 시켜주세요. 제 입장도 많이 곤란하니까요. 말해. 어떻게 된 사건지. 네 입으로 직접 설명해봐. 도희 씨 말론 네가 일부러 차에 뛰어들었다고 하던데. 정말로 네가 일부러 차에 뛰어들은 거야? 어서 말해봐. 왜? 너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니, 난 승무차에 뛰어든 적 없어. 내가 왜? 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도희 씨가 일부러 차로 튀었다는 거야? 말해봐, 괜찮으니까 어서! 그냥 단순한 사고였어. 출발하는 승무차를 내가 못 봤어. 내 실수야. 승무 잘못 없어. 정말이야? 이제 궁금증은 좀 해소됐니? 네가 내 마지막 경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며. 하나밖에 없는 목숨으로 그렇게 위험한 모험을 할 만큼 절박했던 거야? 장경원 회장이 너한테 그렇게 절실한 존재였니? 그거 알았으면 이제 입 다물고 죽은 듯이 살아.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네 목숨으로 네가 무슨 짓을 하던 그건 네 사정이야. 너 정말 꼭 내 바닥까지 보고 싶어서 이래? 네 바닥 따윈 보고 싶지 않아. 다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길 바랄 뿐이야. 그래. 근데 나도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백동진. 백도의 아버지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기 딸이 사실은 가짜 백도의 이나연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오실까? 근데 너 역시 가짜 딸 아니야? 그럼 우리 서로 한번 확인해볼까? 몸조리나 잘해. 회복되면 다시 만나자. 앉아라. 네. 세진이하고 분가해. 내 마지막 배려야. 나가서 둘이 살아봐. 너 우리 집 힘들어하는 거 안다. 나연이 닮은 처남댁한테 흔들린 것도 알고. 내 인내심 여기까지야. 정신 차리고 세진이한테 집중해.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죽은 나연이가 아버님 친딸이었다는 거요. 누구한테 들었어? 할머니랑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도 될 사실을 지금 알았구나.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아버님 뵈면서 세신이랑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나연이한테 실수 없는 죄를 지은 건 사실이고 두고두고 참여할 생각이야. 그렇다고 죽은 나연이 때문에 우리 세신이를 외면할 수는 없어. 아버님, 나연이가 내 딸이라고 해도 네가 나연이 못 잊고 흔들린 거 절대 용납 못해. 세진이가 널 원한다. 나도 널 버릴 수가 없어. 내 말대로 둘이 나와서 살아봐. 죄송합니다. 정말 자신 없습니다. 세진이 안정될 때까지만 옆에 있겠습니다. 너 충분히 가능성 있는 놈이야. 곧 부사장 승진이 있을 거다. 나도 이제 일선에서 물러날 거다. 이경영하고 둘이 백도 끌고 나가봐. 회사에 벌써 소문이 쫙 돌았다니까. 강태준 본부장이 부사장 승진한다고 뭐 이미 들썩들썩 하더라고.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본부장 승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솔직히 강태준 본부장 실력은 있지. 손대는 프로젝트마다 빵빵 터지잖아. 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우리 박기광 사장님은 저렇게 방치해놓고. 그놈의 황금 트로피 사건만 아니었음 우리 사장님 벌써 백도 회장님 됐을 텐데요. 참, 그보다 더 핫한 소문이 있는데 들으셨어요? 뭔데? 뭐가 그렇게 뜨거운 건데? 장경환 회장님이 퇴임하시면은 박유경 사모님이 직접 경영에 나선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돌더라고요. 그럼 사모님이 백도 회장이 된다는 소리야? 어, 말도 안 돼요. 그럼 우리 사장님은 어떡하고요? 야! 그럼 회사에 완전 피바람 부는 거 아니야? 그 사모님이 살생부 갖고 있다는 소문은 전부터 들었는데 나도 그 살생부에 올라있는 거 아니야? 우리 몽땅 박 사장님 편으로 올라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면... 아, 사장님! 살생부 같은 건 없어요. 있어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일하세요. 아, 당연히 그래야죠. 예. 태준이 부사장 승진이 뭐야? 보태고 떼고 할 것 없이 당신이 들은 그대로야. 그럼 세진인? 우리 세진인? 세진이랑 별개 인사야. 재고해. 태준이 자식 세진이랑 헤어지겠다고 저러는데 무슨 부사장 승진이야? 태준이 마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딴 녀석 마음을 왜 잡아? 안 잡아. 당신이 재고해. 아직 인사권 나한테 있어.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 여보! 사무실은 웬일이세요? 부사장 승진, 네가 고사해. 세진이랑 갈라서기로 작정한 마당에 부사장 승진이 가당키나 해? 나 너 절대 안 봐줄 거니까 네가 고사해. 네가 고사 안 함?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끌어내려. 어쩌죠? 방금 전까진 고사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확 달라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절 여기까지 키운 건 어머니시라고요. 어머니 보란 듯이 부사장 자리 꿰차고 한번 끝까지 가보죠 뭐. 그래, 한번 해보자. 마지막에 누가 웃게 되는지. 네, 어머니 기대에 꼭 부응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주주들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박기경 사장보다 사모님 여론이 더 우세해요. 박기경 사장의 유연한 경영 마인드보다 사모님의 카리스마에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차기 회장으로 박기경 사장을 밀고 있는데 이러다 집안 싸움 날까 걱정이네요. 이사들과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시면 회장님 생각도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발로 뛰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전 그냥 순리대로 합니다.
이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1시 김 회장 미팅 끝나시고 청장님과 12시에 점심 식사, 그리고 2시에 용인 현장으로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디니? 지금 막 들어왔어요. 네가 전에 부탁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잠깐 집으로 올 수 있겠니? 네, 바로 출발할게요, 엄마. 찾았어. 이 사람이에요? 미국에 베이스를 둔 다국적 사업가야. 최근에 귀국을 해서 국내 경영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고 자본 규모가 상상 이상이야. 평판도 아주 좋고.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 응, 뭔데? 어서 얘기해봐. 아무래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희가 아니라고요. 아빠 많이 놀라실 텐데 난 영원히 묻고 갔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 네, 그럴게요. 엄마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과일맛 떨어져. 응? 저 아줌마만 보면 있던 입맛까지 확 다 떨어져. 왜 이래? 민영숙, 이건 뭐야? 이 귀걸이 뭐냐고? 이거 윤혜랑 유경이랑 한쪽씩 갖고 있었던 건데 내가 찾아서 해봤어. 어때? 완벽하지? 당장 빼. 얼른 빼! 싫어, 왜 이래? 아, 왜 이래, 싫어, 나! 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 무슨 짓이에요? 언니! 그쪽이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백상무님 부탁받고 왔어요. 됐어요? 괜찮으세요? 우리 주스 방에 가서 마실까요? 아줌마 정말 무서운 아줌마야. 내 친구도 죽였다니까. 보시다시피 상태가 점점 감당이 안 되네요. 이왕 오셨으니까 환자 좀 잘 부탁해요. 어서오세요.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야 언제든 환영인데요. 뭐 앉으세요. 어머나 세상에. 한쌍이네요. 네. 저도 그게 신기해서 가져와 봤어요. 한짝을 잃어버리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 귀걸이 사실은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 누구요? 이나연 씨요. 이나연이요?
도희 씨랑 똑같이 생긴 그 이나연이요? 네. 우리 도희가 기자일 때 실종된 이나연 씨를 찾으러 병원에 갔다가 이나연 씨를 만났대요. 그때 이나연 씨가 도희한테 이 귀걸이를 맡겼나 봐요. 중요한 거라고. 근데 왜 저에겐 거짓말하셨어요?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랬죠. 죄송해요. 우리 도희 부탁이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말이에요. 이건 만에 하나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따님이 진짜 따님이 아닐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세상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도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정말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엄마가 딸을 몰라보겠어요? 32년을 키운 딸인데요? 잡았어. 얼른 경찰에 신고해. 저런 도둑녀는 콩밥을 먹여야 돼. 헛소리 좀 하지 마. 뭐 찾으시는 거 있으셨어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찾아드렸을 텐데요. 도둑녀는 내가 아니라 윤영숙이야. 이거 도희 씨 거지? 이걸 윤영숙이 갖고 다니더라. 난 이거 도희 씨한테 돌려주려고 들어온 거고. 오해 없길 바래. 저건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야. 뭐 훔쳐간 거 없나? 어저께 찾아봐. 결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시어머니 병치레도 보통 아닐 텐데. 웬 한숨이야. 왜? 백상무님 시어머니 많이 심하셔? 갈 때마다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니 생각 같아선 내가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싶지만 그럼 백상무님 좀 부담스럽겠지? 엄마. 재혼해라. 뭐? 아우, 얜 또 무슨 귀신 땅콩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엄마 아직 이쁘고 젊은데 왜 혼자 살아? 내가 한번 산자리 알아볼까? 뭐? 누가 전화 보는데? 아이고, 귀도 밝아요. 우리 엄마 시집 보내려고 그런다. 왜? 뭐? 아, 안 돼! 아, 이거 봐. 중대 총각도 안 된대잖아. 아이고. 늙은 할망구가 시집은 무슨... 어우야! 저승 가서 네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예. 네? 누구시라고요? 이건 뭔가요? 죄송합니다. 딱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지식드렸습니다.
이 아파트 저를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걸로 제 마음의 짐을 덜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연이 정말 죄송하고 잘 키워줘서 감사했어요.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저 이런 거 받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면 우리 나연이 꼭 닮은 집에 있는 백도희 상무님한테 잘해주세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제 딸이랍니다. 죽은 나연이가요. 죽은 나연이가 제 딸이랍니다. 제 자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이 후암무치가 내 새끼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네 바닥 따윈 보고 싶지 않아. 다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길 바랄 뿐이야. 세진아. 나갔어, 삼촌. 너 그러고 온 거야? 발가벗고 있었어도 그대로 달려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그게? 삼촌이 좀 말려줘. 무조건 삼촌이 해야 돼. 지금 이 미친 짓 막을 사람 삼촌밖에 없어. 일단 앉아. 마음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얘기해봐. 백도희가 내 숨통을 조여. 백도희가 나한테 복수를 하고 있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 모르는 척하는 거야. 백도희, 삼촌이랑 결혼한 백도희가 바로 이나연이라고. 장세진, 두 눈 똑바로 떠. 두 사람 병원에서 바뀐 거야. 이나연이 백도희 가면을 쓰고 우리한테 복수를 하려고 삼촌을 이용하는 거라고. 넌 언제부터 한 거야? 설마 삼촌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나연이라는 거 알고 있었냐고! 흥분 가라앉혀! 나도 최근에 알았으니까. 삼촌이 왜 이 미친 짓에 놀아나는 건데? 왜? 백도희, 아니 이나연을 사랑해?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백도희가 아니라 이나연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냐고! 삼촌도 태준이랑 똑같아. 대체 이나연이 뭔데? 나연이가 뭔데 그렇게 보고만 있었던 거야? 다들 제대로 미친 거야. 싹 다 미쳤어! 진정하고 하고 싶은 말이나 해. 내가 뭘 먹어야 하는지. 이나연이 태준이랑 내 사이 이렇게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한테서 아빠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고. 내가 아빠 딸 아닌 걸 나연이가 알았어. 뭐? 정세진아,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매형 딸이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고? 왜 놀래? 삼촌 누나
충분히 이런 짓 하고도 남을 사람이잖아. 우리 대단한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엄마는 못 멈춰. 그러니까 삼촌이 막아. 무조건 삼촌이 해야 돼 이제. 올케랑 나 의외로 잘 맞을 것 같아. 앞으로 잘해보자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 백도 회장이 우리 나연이랑 세빈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대준이하고 분가해. 둘이 오붓하게 살아봐. 절대 안 돼. 세진이 네가 설득해. 이기만 대체 그 사람이 왜 궁금한 거니? 해봐. 싹 다 부셔져 버릴 테니까 끝까지 해봐.